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무인회를 오시면 꼭 방문하신 곳들이 있거든요. 그곳에 현재 지금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고, 언제, 어느 때 가면 좋은지, 그런 부분들과 또 제가 느꼈던 점들을 오늘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세 군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요정의 샘물을 먼저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정의 샘물은 진짜 한 10번 넘게 갔을 거예요. 이제 요정의 샘물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으냐? 그냥 간단하게 물이 흐르는 둘레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선 제가 들어가면서 한번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요정의 샘물에 도착을 했습니다. 안에 보시면 이렇게 주차장도 있어서, 네, 이제 주차를 하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입구거든요. 자, 여기로 이제 내려가는 네, 길이고요. 저맨 밑으로 내려가시면 저기서부터 이제 신발을 벗고 가야 되는데, 가게에다 맡겨도 되는데 또 가게에 맡긴 뭐를 또 사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으니까 그냥 손으로 들고 가시면 됩니다, 신발을. 네, 먼저 이제 입구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시다 보면 여러분 놀라지 마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쓰레기가 조금 많이 있고요. 약간의 냄새가 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똥물의 샘물 이러기도 하는데, 요것만 조금 참으시고 걸어가 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죠? 이 흐르는 물이 계속됩니다. 고여있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이 계속 흐르는 이 물을 걷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걸어가다 보면 이렇게 상점이 또 보이고, 네, 이렇게 기념품을 또살수 있는 그런 상점들이에요. 네, 이렇게 간단히 또 구경하기도 너무 괜찮은 그런 상점입니다. 네,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쭉 흐르는 물을 걷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정의 샘물 같은 경우는요, 낮에 오면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추천하는 거는 5시예요. 왜 5시냐? 이때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5시면 레드 사막에 가서 해 지는 것을 사람들이 보러 가기 때문에 거기로 다 몰리거든요. 그래서 5시에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선선합니다. 그래서 그때 오셔야 하고요.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또 네, 모래 사막 같은 그냥 뭐 황토 같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밟아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또 물에 젖은 게 진흙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밟아보시고, 괜찮아요. 왜냐면 흐르는 물에 또 닦아내면 되니까 촉감이 되게 좋아서 이것도 은근히 힐링이 되더라고요. 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곳 있죠? 여기까지만 걸어오세요. 더 들어가봐야 볼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진 포인트거든요. 베트남의 뭐 그랜드 캐년이다 뭐 이런 소리까지도 하는데, 네, 아무튼 네, 여기까지 오셔서 더 사진 찍고, 그리고 제가 볼땐 돌아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십니다. 네, 그리고 요정의 선물은 이렇게 약간의 호불호가 있을 수 있으나, 그래도 이제 자연적인 것을 좋아하는 분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우리가 흐르는 물에 그러니까 신발을 벗고 걸을 수 있는 곳이 또 한국에 없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을 또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굉장히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요정의 샘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릴 곳은요, 레드 샌듄입니다. 무인에는요, 두 개의 사막 투어가 있어요. 화이트 샌듄 그리고 레드 샌듄. 레드 샌듄 같은 경우는 이제 해 지는 일몰하는 풍경이 굉장히 예뻐서 오는 곳이고요. 그리고 화이트 샌듄 같은 경우는 지프 투어가 있습니다. 사막에서 이제 차를 타고 한번 투어를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레드 샌듄을 좋아해요. 틈날 때마다 그냥 해 지는 걸 보러 오거든요. 보통 무인회가 한 5시 반 정도 해가 지니까 저는 보통 4시 한 45분, 50분쯤 와서, 그리고 이제 해 지는 곳까지 올라가려면 보통 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을 여유를 가지고 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언덕까지 올라와서 이곳에서 네, 바로 해 지는 것을 보는데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될게 있어요. 바람이 엄청나게 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모래가 같이 날리거든요. 그래서 모래가 엄청 날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래를 네, 씹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알고 오실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앞쪽에서는 해 지는 거 보고 또 뒤쪽에 또 바다가 또 멋지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뒤로 자연적인 풍경을 보는 곳이 레드 샌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무인회가 좋은 게 뭐냐면 입장료가 없어요. 입장료 없이 편안하게 무료로 내 눈을 행복하게 하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다음 소개시켜 드릴 곳은 한나비치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밤에 오기 좋거든요. 사실 무인회가 뭐 밤에 그렇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네, 밤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뭐 음료수나 맥주 한 잔 그냥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곳 입장료가 있습니다. 1인당 10만 동씩 입장료를 내야 하지만 이 입장 쿠폰을 가지고 안에 들어가면 음료수 한 개가 무료예요. 그래서 그냥 음료수값 내고 들어간다라고 보시고 음료수값 내고 들어가면 멋지게 사진 찍을 수 있는 곳과 밤바다를 눈앞에서 네, 음료수를 마시면서 보실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다 바로 앞에 아주 멋지게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 너무 멋진 카페가 있어요. 운동 끝나고 나면 제가 머리 식힐 겸 이 카페를 자주 이용하거든요, 무인회에서. 그러면 근데 바다 바로 앞이라 사실 물이 가득 이렇게 들어올 때도 있지만 사실 오늘처럼 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네, 들어와서 발도 이렇게 네, 담가보고. 근데 물이 생각보다 차질 않아가지고 온다 차질 않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죠? 이 분위기. 근데 더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혼자 이 밤바다를 즐길 수가 있고 이렇게 바로 앞에 이 바다를 보면서 네, 쉴 수 있다는 거, 이게 이곳의 장점입니다, 여러분. 네, 지금까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매력적인 곳 무인회, 언제 가도 질리지 않는 곳 또 가고 싶네요. 네, 앞으로도 다양한 컨텐츠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